슈퍼우디가 하우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방해가 돼요. 그래서 옮기려고 합니다. 이 옮길 때 뿌리가 층근성이니까 옆으로 쭉 뻗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채취하기도 쉽습니다. 그래서 이 뿌리를 가지고 뿌리 잡으러 할 거예요. 이거를 뿌리를 다듬어 놨습니다. 접수는 사가접 했을 때 하고 동일하게 합니다. 칼집 내주시고, 목질부를 좀 많이 남겨서 닦아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조제된 접수를 끼워 놓으면 되는 겁니다. 눈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요. 그러면 이 탄성에 의해서 접목이 되는 거예요. 네, 딱 물고 있죠. 아주 자연스럽게 물고 있습니다. 힘 있게.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굵은 데는 양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, 사방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. 이런 등고를 자,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어느 한쪽에 갖다 두면은 끝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접합이 되는 거예요. 접합이 돼서 싹이 올라와요. 싹이 올라왔을 때 확인하고 봄밭에 심으시면 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대량으로 할수 있습니다.